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주식 스몰캡 2021에 소개를 해드렸던 회사인데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긴 해요. 그 이유가 얘가 스몰캡 리츠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미국 북동부에서는 상당히 자리매김을 한 이런 지역 강소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살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그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소멸된 회사인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락한 이유는 뉴욕, 뉴저지가 에피센터였죠. 이 회사가 그쪽에서 쇼핑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리오픈을 해요. 다시 상승했어요. 근데 그 에피센터가 됐던 그 지역에 그 여파가 이제 또 다시 또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냐?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앵커 스토어를 놓고 옆에 조그만 이런 스토어들이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건물을 나눠가지고 붙어있는 이런 지역 쇼핑몰 쇼핑센터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샵라이트이라고 동부에서 좀 유명한 슈퍼마켓이죠? 이런 거를 하나 앵커를 놓고 옆에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는 뭐 스파라든가 내일가게라든가 뭐 다른 뭐 상점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알디를 앵커로 둔 쇼핑몰이고요. 이거는 리지널 쇼핑몰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리테일 조그만 상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 돼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건물을 나눠서 이쪽은 A 회사, 이쪽은 B 회사 이렇게 운영들도 많이 해요. 네, 월마트도 입점해 있고요. 그리고 길 가다 보면은 있는 은행들, 영업점들 이렇게 따로 단독 건물에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단독 건물로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가 기능이 있어. ATM을 차에서 안 내리고 바로 햄버거 먹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은행들의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따로 단독 건물로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최근에 신경치료를 해서 발음이 좀 많이 셉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이 회사의 설립자는 찰스 얼스테드하고 윌링 비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찰스 얼스테드 같은 분은 뉴욕에서 약간 부동산 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되게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리고 뉴욕 공공주택 국장을 하셨어요. 1969년에서 71년까지. 그리고 뉴욕에 배터리 파크 시티가 있거든요. 여기 개발의 주요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메릴린치에서 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업부를 따로 이제 분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회사를 따로 분사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윌링 비들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사장을 영입하고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운영 임원으로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의 성을 따가지고 얼스테드 비들이라는 회사로 이제 변경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한게 뭐냐면은 이렇게 부동산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은 다각화가 돼서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집중을 해요. 동네 쇼핑센터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있죠? 그런 이런 서벌브에 있는 쇼핑센터로 집중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전략이 되었어요. 근데 특히 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그쪽 주들은 되게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소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잘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뉴욕의 그 배터리 파크 시티인데요. 여기에 개발 주역이 되신 분이 그이 회사의 창업자이신 찰스 얼스테드 그분이고요. 네, 요거는 회사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거 2019년도 잘한대요. 이 회사가 스몰캡이라 그런가 웃긴 게 1년에 딱이 프레젠테이션을 두번 내요. 한 번은 그 위치 그 컨퍼런스 할때한번 내고 두 번째는 주주총회 할때 내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직 그 자료들이 안 올라왔어요. 그 뎁도 부채도 지금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25% 그리고 이렇게 일반 주 60%,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주 14%.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수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약국, 이런 홀세일 클럽, 이렇게 앵커로 된 센터 있죠? 요런 것들. 지금 이거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앵커고 이 슈퍼마켓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일 하고 자주 가겠죠. 그러면서 다른 쇼핑몰, 쇼핑 이런 상점들도 운영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피스 빌딩, 그리고 뱅크 브랜치 요거라고 보면 되죠. 따로 오피스 빌딩이 두 개인가 뭐네 개인가 뭐요 정도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2층 빌딩으로 조그맣게 운전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센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그 거기에 2층, 3층으로 된 조그만 이런 건물들이라고 보면 돼요. 요건요, 요거예요. 그 리지널 센터 이렇게 보면요, 요거요. 요런 거를 네, 아 리테일 센터구나. 네, 이거를 보면 요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요런 형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019년도 자료인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리츠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뭐 1년 계약이 아니라 몇년 계약, 롱텀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그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는 그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쏠리진 않았는데 뭐 이것도 많이 이렇게 한 회사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이들 회사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 위험했던 회사, 위험한 회사는 요거 배드베스 비언드 뭐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 아또 스테이플스가 있구나. 뭐 요런 거 빼면은 나머지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 레스토랑 이번에 피해 심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피니스도 피해 심했고 살론 심했고 그래가지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약80% 렌트비를 수거를 받았어요. 이 얼스테드 비들보다는 더그 이런 큰 회사들 뭐 월그린 뭐 CVS 뭐 샵라이트 뭐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이 얼스테드 비들 같은 경우도 데이케어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요번에 피해를 많이 받았죠. 이런 네 여기 레스토랑 피니스 샬론 그리고 뭐네 이런 세탁소 또뭐 데이케어 그 애들 유아소 아 유아소 타가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렌트비를 받았는데 네, 60%밖에 수거를 못했어요. 근데 아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얼스테드 비들이 위치에 있는 곳은 딱 여기입니다. 예,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네. 이렇게 세개 주에 딱히 모여 있고요. 이들 주의 특징은 그 인구 밀도 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버긴 카운티, 웨스터 체스터, 그리고 페어필드. 여기는 이제 커네티컷, 여기는 뉴욕, 그리고 여기는 뉴저지. 그리고 여기 그 평균 가구 소득이 굉장히 여기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 다섯 개 지역이 이 얼스테드 비들의 61%를 차지하고요. 이쪽 지역의 특징은 더 이상의 쇼핑몰 신규 공급이 힘든다는 게 이게 좀뭐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예, 여기가 페어필드예요. 커네티컷에 있고요. 커네티컷도 상당히 미국에서 부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웨스트체스터. 여기도 부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사시는 이런 이제 뭐 펠리사이드 파크도 있고 뭐 잉글우드도 있고 뭐 테너플라이 뭐 클러스터 이쪽도 상당히 부촌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그 UBA 얼스테드 비들의 특징을 좀알수 있어요. 요 회사들이 다좀 비슷한 뭐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등치가 큰뭐 페더럴 리얼티도 있고 그리고 뭐 킴코도 있는데 약간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요렇게 이 회사들이 위치한 쇼핑몰에서 반경 3마일이죠? 그럼 5km예요. 가구 평균 소득이 이 UBA 같은 경우는 여기 10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페더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10만 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인구 수는 좀더 적어요. 근데 소득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위치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회사 포지셔닝이. 네. 그리고 인사이더들 한번 볼까요? 네. 여긴 시니어 매니지먼트고요. 네. 이분, 찰스 D. 얼스테드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찰스 J. 얼스테드 그분의 네, 아들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를 최고 책임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그 찰스 J. 얼스테드가 영입한 그 윌링 비들이라고 네, 하는 그 분이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것도 작년 그 인사이더 그 주식 보유율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번 올해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건 그냥
별 차이,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참고할 만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예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창업자이자 회장 이 찰스 이분이 약간 11% 정도 보유를 했었고, 그리고 요 윌링 엘비들 같은 경우도 뭐한 8%.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얼스테드 프로퍼티 있잖아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총 책임자가 네, 캐서린 유비들. 여기 성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 윌링 비들의 부인이에요. 뭐 그냥 아는 새끼 다 해먹어요. 이 회사도 보면 창업자 가족들이 회사의 25%를 2010년도인가 2013년도부터 계속 보유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그 지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사이더 지분이 약 20%인데요. 지금 기준으로요. 이 찰스 D. 얼스테드 이 사람이 회장인데 옵션으로 받은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한된 주식이에요. 리스트릭스 스탁이라고 하죠. 이거는 2025년 되면 팔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이더 비율이 높고 옵션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한25% 정도 이렇게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은 주가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비율이 20%, 퍼블릭 보유가 20%, 인사이더가 20% 이렇게 되는데, 조금 유통 주식은 조금 작아요. 총 주식은 뭐 50밀리언 되는데, 유통 주식은 뭐 그렇게 그거 비중에 비해서 많이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2007년도와 8년도에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이 비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봤거든요. 이렇게 영원으로 표시된 경우는 옵션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매입을 한 경우거든요. 이렇게 매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07년, 2008년대. 근데 왜 지금은 매입을 안 할까? 뭐둘 중에 하나겠죠. 이 회사가 아직 더 하락을 할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지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더 사도, 더 사면 뭐 하나? 뭐 이제 그러면 아예 프라이빗이 되는 건데, 지금도 지분이 뭐 이래저래 뭐한15% 이렇게 자기 부인이랑 이렇게 보유한 거를 보면은 네, 좀 거의 20%막 육박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주식을 더 살까도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요번에 디비던 그 배당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요번 실적 발표한 거에서 가져왔고, 이렇게 75% 삭감을 해가지고 그 전에 0.28센트였는데 지금 7센트로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캐시를 이제 이렇게 현금을 좀더 이렇게 보유하고 늘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좀안 좋게 볼 수도 있을 법도 한데, 하지만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게, 충분히 지금 렌트비를 60% 받지만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때 따로 이렇게 캐시를 계속 네, 보유 중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20, 아, 배당을 25년째 인상을 시켰는데,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배당 컷을 했어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불 정도 돼요. 원래 25불인데. 그래서 이게 배당 컷 우선주는 당연히 안 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7% 8% 배당을 주기 때문에 우선주를 보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81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71개가 이제 쇼핑센터고, 다른 거는 뭐 단독 건물,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 이번에 피해가 컸죠. 그리고 뭐 다른 거 숫자가 많은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딱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이총 테넌트들 중에서, 세입자들 중에서 62.7%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900명의 그 세입자 중에서 약 300명이 우리 렌트비 조금 조율 좀 하자, 아니면 좀뭐 연기 좀 하자, 연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비율이 약 40%예요. 약간 렌트비 릴리프 리퀘스트한 그 세입자들이요. 그러면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60%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60%에 안든요 339개 이 세입자들이 렌트비 조금 이렇게 릴리프 하는 거를 요청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렌트비 정도를 60% 수거를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되긴 합니다. 논리적으로. 네. 여기 보면 딱 나와요. 네. 60% 받았어. 이번 5월 달에는요. 그리고 4월 때는 68%. 이게 살짝 걸리는 점인데, 아까 주가가 쭉 하락했다가 상승했잖아요. 이때 4월 달쯤에
예, 네, 그래요. 상승해가 이때 68%인데 다시 이게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아, 그 팬데믹 락다운의 여파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렌트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프로비전, 이 충당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1.5 밀리언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30 밀리언이에요. 그리고 64 밀리언을 또 리볼빙으로 더 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약 2년 동안 이 부채가 만기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가진 현금하고 보면은 약 2년만 버티면은 충분히 배당을 다시 올려줄 수 있고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FFO라고 하죠. 네, FFO 같은 경우는 위치에서 그냥 그 EPS 같은 개념인데요. 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 부동산 감가상각 되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판매 수익 같은 걸뺀 경우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2.8 밀리언을 보통주를 보유한 보유주들에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보수적으로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보면은 렌트비를 만약에 다음 분기까지 지금 60%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렌트비를 절반밖에 이제 수급을 못한다. 그러면 다음 분기 때는 보통주 배당 지급을 중지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현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처럼 렌트비를 60%를 받는다면은 지금 현금이 40밀리언 있었잖아. 이걸 고려 안 해도 보통주 배당 7센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주가 대비 2.7%예요. 뭐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을 우선으로 보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상승보다는 이렇게 배당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렌트비가 85%로 이제 되는 시점이 되면은 보통주를 배당 인상 가능성이 생겨요. 그리고 렌트비가 90%가 되면은 예전 배당인 0.28달러, 그러니까 28센트를 줄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가가 10불 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배당을 28센트를 주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이 미래에 28센트를 받게 되면은 배당률이 9%가 돼요. 이러면 상당히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렌트비를 90% 받으면은 얘도 주가도 이전 수준인 뭐 15불에서 약간 20불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뉴욕의 락다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렌트비가 이 회사가 과연 이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